제주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경험이 없고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으로는 처음 제주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40년 공직 생활 동안 1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전문성이 모자란데 소관실국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김혜숙 후보자는 조직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과 토론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조언을 듣고 더 모자라면 그 과정에서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예, 하겠다는 말씀을 후보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임용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3급 이상 공직에 6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김 후보자는 3년 2개월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법성은 떨어졌다. 굉장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혜. 그러나 제주도는 재직 기간이 아니라 지방행정 분야에 경륜이 있는 경우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군데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폭넓은 임용을 위해서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김혜숙 후보자는 정무부지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환경보전분담금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청문 특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산업 분야 전문성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연륜을 갖췄다며 정무부지사로 적합하다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